여러분, 인테리어 요즘 관심 많으시죠? 저도 한창 결혼 초반에, 신혼 때 이제 집을 막 꾸미잖아요. 그러면 되게 고민이 많아져요. 조명은 어디에다가 얼마나 많은 스탠드를 놓을 것인가? 특히 색깔, 조명, 이런 게 우리를 고민에 빠뜨리죠. 그래서 오늘 심리학적으로 색깔과 조명에 대한 심리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환호까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빨간색 방, 파란색 방 중에서 어떤 방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으신가요? 1875년에 한 심리학자가 이걸 실험을 했습니다. 유리창이랑 벽이랑 가구를 전부 다 빨간색으로 한 방이랑 파란색으로 한 방에 실험 참가자들을 넣어놓고 행동을 관찰했어요. 그랬더니 빨간색으로 칠해진 방에서는 일시적으로 약간 정신 착란 상태?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한 그런 상태를 보였고, 파란 방에서는 정반대, 느긋하고 좀 편안해 보이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아, 색깔이라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구나.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걸 응용해서 우울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심한 우울증 환자들에게 따뜻하고 좀 자극적인 붉은색 톤에서 생활을 하게 하였고, 반대로 좀 광적이고 공격적이고 예민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블루톤의 방에서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증상이 좀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을 적용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조명, 가로등을 파란색으로 바꾸는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파란색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푸른색 종류의 광을 사용하는 조명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밤에 혹은 우범지대에 이런 조명을 설치했을 때 실제로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아하 할 만한 실험이 뭐냐면, 이 색깔을 이용해서 다이어트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붉은색, 푸른색이 우리의 활동에 영향을 줬는데, 아까 얘기한 걸로 유추해보면 빨간색에 노출되면 될수록 사람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라는 걸 예측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빨간색 옷을 입게 되면, 그리고 빨간색을 자주 보게 되면 자기가 원래 달리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되고요.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초록색이나 파란색 빛을 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평상시보다 반응이 좀 느렸어요. 그리고 시험 점수에도 영향을 줬는데, 사람들이 빨간색을 많이 보게 되면은 시험 볼래? 라고 물었을 때 시험 볼래?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막상 빨간색 펜으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떨어져. 왜 빨간색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게 되냐면, 우리의 피가 빨간색이고 대부분 경고등이나 경고 문구를 보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빨간색을 보면 경고나 혹은 나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뭔가 빨리 반응하기 위한 몸의 상태가 돼요. 예를 들면 갑자기 굉장히 무서운 걸 봤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확 긴장을 하면서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호르몬은. 근데 이 반응이 붉은색을 봤을 때 동일하게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빨리 반응하게 하고 더 큰 힘을 내게 하고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즉, 이 흥분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는 겁니다. 검정색도 효과가 있어요. 운동을 할 때 검정색의 유니폼을 입게 되면 더 많은 페널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뭔가 부정행위, 막 밀치고 이렇게 태클을 걸고 이렇게 하더라도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더 많은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검정색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이야기하는 비율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녹여보면, 검정색 옷을 입으면 부정행위를 더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기에 부정행위를 더 많이 할 거라고 예상한다는 거죠. 자, 그럼 조명은 어떨까요? 자, 조명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 제가 신혼 때그 거실에 이렇게 긴 스탠드 조명을 설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조명을 설치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왜 필요하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설치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안방엔 설치를 했죠. 근데 스탠드 조명을 보면 대부분 노란 광이잖아요. 백색 광 말고. 그 이유도 따로 있어요. 도서관은 어떤 빛으로 되어 있죠? 대부분 백색 광이에요. 그리고 좀 편안하게 릴렉스하는 장소, 뭐 바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마사지 받는데 이런 데 생각해 보면 약간 불그스름하거나 혹은 좀 딤한, 좀 어두운 노란색 광, 좀 따뜻해 보이는 그런 광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성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빛이 백색 광일 때더 주의 집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성도 높고요. 한 연구를 보면 호선 효과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명의 밝기를 높이면 높일수록 사람들이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연구였는데,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냐면, 공장을 지은 공장장이 사람들을 빨리 좀더 많이 일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이 일하게 할수 있을까? 좀더 능률을 올릴 수 있을까? 생산성을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조명을 밝혀봤어요. 그랬더니 조명을 밝히니까 사람들이 더 빨리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와, 조명을 밝히면 사람들이 빨리 일을 하는구나. 능률이 오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 결과를 보고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또 다시 이 실험을 해본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근데 안 나와 결과가.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학생들한테도 나와야 되고, 도서관에서도 나와야 되고, 회사에서도 나와야 되고, 공장에서도 나와야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검증을 해본 결과, 이 호선 효과라는 건 빛의 밝기라기보다는 빛이 밝아지면서 공장장이 나를 주목하고 있구나, 나를 관찰하고 있구나라는 기분이 들어서 능률이 오른 거였어요. 근데 요걸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방의 밝기를 높이면 높일수록 나도 모르게 주의력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 혹은 서재의 경우에 좀 조명을 밝게, 그리고 백색광으로 하는 것이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란광은 언제 사용하냐? 이 친구처럼. 노란광은 우리를 좀 릴렉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좀 편안한 상태로 만듭니다. 근데 이게 장단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안방이나 거실 같은 좀 편안하고 릴렉스하는 환경에 있어서 노란광을 썼을 때 좀, 아, 집이다, 편안하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게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식습관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노란 조명, 특히 노란 조명은 약간 좀 어둡잖아요. 이렇게 어둡고 노랗고 이런 환경에서는 이게 경각심을 못 느끼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그리고 더 몸에 안 좋은 것을 선택해서 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좀 밝은 조명이 있는 식당 있죠? 그런 데에서는 사람들이 건강한 음식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어요. 그런데 어둡고, 아, 이게 명확하게 한 곳이 떠오르는데,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맨 처음에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기분이었는데, 진짜 어둡다. 이거 문을 안 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두웠거든요. 지금은 많이 밝아지긴 했는데, 맨 처음 초기 모델의 아웃백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이게 핀 조명으로 테이블만 비추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과식하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웃백 스테이크 미안합니다. 지금 조명을 다 바꿨기 때문에 적용이 안될 거예요. 물론 이 조명과 색채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도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무 밝은 방에서 막 부모님의 감시를 받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밝은 방에 들어가면 초조하고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둡고 막불안 켜진 방에서 학대를 당했다거나 혹은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치면,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편안한 게 아니라 굉장히 긴장되고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반대로 막 되게 밝은 날에 나갔더니 엄마 아빠랑 막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면 노란 꽃을 봤는데 그 노란 꽃이 너무 예뻤어. 그럼 노란색에 대한 기분이 딱 설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으로 빛이나 조명이 이런 역할을 한다도 있지만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같이 콜라보돼서 색깔이나 조명에 대한 나의 감각 혹은 분위기, 정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인테리어도 하시고 옷도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히 저는 봄이 돼서 빛이 쨍해지면서 기분이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서 지친 기분도 많이 들고 살도 많이 쪄서 약간의 적응 기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봄날의 밝은 볕이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흰색 옷을 입었는데 주황색을 통해서 즐거운 기분을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색깔로 기분 전환 한번 해보시죠. 자, 오늘은 간단하게 알아본 색채 심리학 연구들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환호까지 잊지 마시고 꾹꾹 2초만 됩니다.